안녕하세요.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가계 대출이 10년 8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도 이자는 오를 겁니다. 코픽스가 또 오를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언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폭을 줄이고 하반기가 되면 금리가 내려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7%, 7.1%, 기대하는 그들의 목표는 2%, 간격이 무려 5%가 넘습니다. 그게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의 소비를 덜하게 만들어서 물가를 낮추려는 게 그들의 바람입니다. 한국은요? 한국도 한국대로,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쉽게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대려, 연끌한 이들이 많아서, 빚을 진 이들이 많아서, 소비를 대폭 줄여서, 그 때문에 물가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 갈수 없을 겁니다. 지금 3.25입니다. 2022년 연초만 해도 얼마였습니까? 한 0.75쯤 됐습니까? 0.5%쯤 됐습니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죠. 근데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이죠. 이미 지금 현재 한국은 3.25, 미국은 4.5, 1.25%의 간격인데, 2023년 1월, 2월, 당장 두달 동안만 해도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미국이 0.5% 또 올리는데 한국은 안 올리거나 0.5% 올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2월쯤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걱정이죠.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휜다고 하는데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봐야죠. 이미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6%에서 8%입니다. 2023년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연말쯤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8%에서 11%까지 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5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5.75까지 간다는 의견들이 파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5.75가 아니라, 한 6~7%까지 간다라고 봅니다. 6.5%, 7%까지요. 왜? 그렇게 올려야 미국의 물가를 좀더 서둘러서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미국은 절대로 금리를 그냥 알아서 내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략 미국은 실업률을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업률이 지금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별일 없이 그냥 어물쩡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렇게 바보짓하고 멍청하게 한심한 짓거리를 해도 누군가는 뒤집어 쓴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 서민들, 빚을 낸 사람들이 대거 그 부담을 다 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030들, 이번에 연끌한 이들은 거의 다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억 5천만 원의 전쟁, 이승용 씨처럼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 7개에서 10가지의 일을 해야 겨우 10년 만에 3억 5천을 갚는 거죠.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삶이 그냥 지옥인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미친 듯이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일하고 밥 먹고. 그거 말고 뭘 합니까?
힘들겠죠, 삶이. 뭐, 앞으로 더 충격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뭐, 10월 달엔 4.8, 11월에 4.74였다는데, 믿지 마십시오. 이래 본들 그냥 말장난하는 거고요. 또그 다음에 또 벌써 껌충 뜁니다, 껌충. 뭐, 기업 대출도 늘었다고 하고, 뭐, 기업이나 가게나 모두 다 대출 금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뭐,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근거로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뭐,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됐다라고 뭐 얘기하는데요. 확실한 건 뭐다?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을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무료하게 지루하게 넘긴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삶이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삶이 다이나믹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온갖 일들이 많다. 이건 뭡니까?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온갖 충격과 별의별 사고가 다 있을 때뭐 이제 온갖 일들이 넘친다라고 얘기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스토리가 다이나믹하고 상황이 확확 급반전되는 게 좋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요, 그런 변화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터지거나 병이 생기거나 미치는 거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바닥에서, 현장에서 차근차근 지낼 궁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삶을 도와준다? 정말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보통의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땀 흘리고 자기 스스로 고생해 가면서 삶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삶을 잘 꾸려 나가고 싶은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 부리는 걸 줄여야 됩니다.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 오직 내 스스로, 내 땀과 내 정성과 노력만이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자가 많다. 이자 갚는 게 어렵다. 뭐,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투자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무리하게 움직였던 건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삶을 바로잡아야지만이 모든 일을 해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대출 이자는 2023년, 2024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루빨리 빚을 갚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